이오스를 보면 정말 이게 스타크래프트 같구나. 수많은 한국 정부 프로젝트들이 이오스 코드베이스로 만들어졌어. 그런 신뢰가 한번 얻어지잖아요. 아주 탄탄한 기반에서 실질을 가지고 우상할 수 있는 그런 체인이 되는 거죠. 당신이 투표를 하시면 이오스 홀더신가요?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시나요? 그러면은 하세요. 제가 좀 더 궁금해지는 네. 게 네. 이게 한국 거래소가 참여해서 청렴한 K보트가 이오스 생태계를 바로잡는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일각에서 보면 이런 한국 거래소 또한 하나의 카르텔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좀 네 어떤 면에서 이걸 청렴하다고 볼 수 있는지 아 결국 그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 한국 부팅을 갖다 카르텔로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표가 그 실제로 그 고객들의 의지를 대변하느냐 마느냐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중국 거래소에서는 그거를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 말만 듣는 BP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컨센서스가 다섯 명의 노드인데 결국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업비트나 이런 한국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센터 있잖아요. 한국이란 나라는 수평이 되게 기준이 높은 나라란 말이에요. 한국이란 나라에서 그런 거를 그대로 내비둘 거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최대의 거래소가 그런 거를 깨끗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대로 놔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정당성이에요. 정당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홀더들의 의지가 반영이 된 요구를 들어주는 거에 있는 거죠. 그리고 BP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가 되게 명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한국이 만약에 투표를 한다. 거래소가 투표에 동참해준다. 한국 커뮤니티를 위해서. 라고 하면 한국 커뮤니티는 이를테면 매표 행위에 가담하는 BP는 한국 커뮤니티 투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매표 행위에 차단하고 있다면은 그 사실 BP들 저를 포함해서 저 역시도 그거에서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노드원 역시 지난 4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매표 행위를 했던 적도 있고 심지어는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참 보기 힘든지 알면서도 앞으로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노드원은 이제 표명을 한 거죠. 저는 지금 현재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표를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한 달 내에 두 달 내에 이렇게 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프록시는 그 요구사항을 내거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한국에 있는 커뮤니티가 그거를 감시하고 체크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제 체인 전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한국의 카르텔이냐라고 아니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건 얼라이언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한 1인 30표제잖아요. 보통 이제 고래들이나 거래소들이 서로 교환을 해요. 근데 한국 커뮤니티가 제안하는 프록시의 내용은 절대 교환하지 않는다. 보상을 받지 않는 것만 투표한다. 근데 그거가 이제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21위를 점유하고 있는 세력들을 거의 절반 가까이 몰아내고 거버넌스를 깨끗한 곳으로 얼굴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죠. 되게 좋은 취지이지만 이것을 설득하는 것은 또 이렇게 다른 문제잖아요. 네.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만큼의 매표를 하고 있었다 혹은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래소들의 자발성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오스를 투기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네. 투표에 참여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결국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내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최대한 이런 것들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최대한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최대한 많이 설득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운동적인 측면도 있어요. 무브먼트라는 측면이 있고 사실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어떤 공동체에 대한 거지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블록체인 위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탄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체인 자체는 그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인 거죠. 근데 이 플랫폼의 공동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커뮤니티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의사결정권의 참정권을 돈으로 팔았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최대한 많이 이제 전파를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오스를 보면 정말 이게 스타크래프트 같구나. 스타크래프트요? 네.
스타크래프트가 네. 이제 저는 심지어 저는 스타크래프트 베타 테스트였어요. 전 세계 1000명 중에 한국에 7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묘한 라임을 느끼는 거예요. 어라? 스타크래프트 그런데 이거 또 상황이 똑같네. 왜냐면은 한국에는 수많은 제가 여기서 이름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수많은 한국 정부 프로젝트들이 이오스 코드베이스로 만들어졌어요. 다 프라이빗 체인이에요. 근데 이들 프로젝트들이 저는 그 체인이 신뢰성을 얻었어. 근데 이 체인의 그 신뢰성을 준 곳이 한국이야. 그러면 이 수많은 정부 기업 사이드들도 다 프라이빗 체인이잖아요. 어떤 곳들은 이더리움 위에 해싱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은 프라이빗 체인은 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컨센서스를 조작했는지 아닌지 이거를 밖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 초마다 나 이거 이런 거래했어. 이거를 더 큰 체인, 퍼블릭 체인 위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분 단위로, 일 단위로, 시 단위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 도장 찍힌 걸 대조해 보면은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해싱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정부 발이든 민간 발이든 이런 것들이 이오스 위에서 한국의 K보트로 인해서 신뢰성이 있어진 이 체인 위에서 해싱을 찍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결국 블록체인은 신뢰거든요. 네. 네. 신뢰예요. 그 신뢰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받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공증이라는 거. 블록체인에서 이뮤터빌리티가 되게 중요하다. 불가역성이라는 게. 불가역성이 왜 중요할까라고 하면 불가역성이란 거는 오직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이 블록체인 위에서 공증되었을 때 이거가 왜곡 변질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인 거예요. 이 immutability는 어디까지나 두 사람 사이에 혹은 공동체 전체 사이에 합의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합의가 있었다? 그럼 사실 immutability는 뭐 사실 더 이상 중요하진 않아요. immutability는 어디까지나 그 합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인 거죠. 네. 그 이제 답변 주신 것 중에 네. 이오스 생태가 혁신되면 다양한 프라이빗 체인의 해싱 공증서가 될 수 있다. 네, 그게 그 말씀이죠. 네.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오스 기반으로 이제 가져와서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오스 이제 체인이 신뢰를 얻는다면 이 나머지 프라이빗 체인들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의 해싱 공증서.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 너무 많은 진짜 다른 체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불리시라는 거래소 네. 10조짜리가 넘는 자체 자본금만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이오스 위에서 해싱을 한 뭐 그런 이오스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이오스의 미래가 참 밝은데 이 가능성에 물꼬를 터주는 게 정말 한국 투표구나. 좀 동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요. 결국 설득해야 되는 대상은 투자자인 것 같아요. 투자자가 요구하면 거래소들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표하면 뭐가 좋아져? 라는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에게 실감나는 변화가 어떤 게 있을지 좀 네. 궁금해져서요. 실감 나는 변화. 네. 일단 아주 장기적인 우상향. 네. 이게 그러니까 작은 코인들은 시총이 적고 거래량이 적으면은 재단이 30초 갖고 있잖아요. 펌프 덤프예요. 펌핑 덤핑이라고요. 작은 데는 조작하기가 쉬워요. 이오스는 토큰 디스트리뷰션이 그 어떤 체인보다 좋아요. 아주 고르게 돼 있어요, 이오스는. 그러니까 이오스가 여태까지 안 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실제 그야말로 그걸 하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오스는 그런 신뢰가 한번 얻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덤핑 막 이렇게 일으키는 몰라도 아주 그 탄탄한 기반에서 실질을 가지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체인이 되는 거죠. 당신이 투표를 하시면 이오스 홀드신가요?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시나요? 그러면은 하세요.